자, 수원 연무동에 나주 홍어, 홍탁. 간만에 홍어를 한번 먹으러 왔습니다. 자. 저는 국내산 삼합으로 2인 주문했습니다. 자, 오늘 술은 고택 찹쌀 생주라고 여기서 파는 게 있는데 한번 시켜봤습니다. 8,000원. 네. 자, 반찬들 이제 나왔고요. 자, 먼저 홍어 무침이 가장 먼저 나왔습니다. 자, 선왕 사장님들, 네. 홍어를 제가 안 먹은 지 좀 됐는데, 아, 간만에 한번 혈중도 암모니아 농도를 한번 올려보려고 홍어집에 왔습니다. 여기는 제가 아프리카 TV 할 때부터 좀 몇 번 왔던 적이 있는 곳이에요. 네, 당시 뭐 까치놀 형님이나 뭐 친한 그 형님 또 아우들 해가지고 자주 먹으러 왔던 곳인데 굉장히 또 오랜만에 왔네요. 당시에는 총각대였다가 지금은 이제 결혼해서 애기 아빠 돼서 저 오니까 뭔가 느낌도 좀 약간 좀 새롭기도 하고 네이버 평점이 여기가 굉장히 높은 곳이에요. 여기는 이제 홍어는 제가 이제 전에 기존에 이제 먹어본 적이 있기 때문에 맛은 뭐 보증하는 집이다. 뭐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 이제 홍어 무침이 나왔는데 요거는 제법 이것도 맛이 납니다. 요 무침은 단계로 치면 이제 하. 홍어 단계로 치면 하. 요거는 뭐 크게 그렇게 많이 크게 호불호 없이 잘 즐기실 수 있는 그런 맛이에요. 아우, 입에 대자마자 바로 술잔에 땡기네. 야, 홍어를 한동안 안 먹었었나 보네. 야, 무침 한번 먹었는데 입에 싹 돌면서 아우, 행복해지네. 이거 찹쌀 생주. 맑은 막걸리 향이 나는데, 오, 굉장히 맑아요, 색이. 색깔이 굉장히 맑습니다. 에이, 사사. 아, 맑고, 살짝 달달하면서, 약간의 산미가 살짝 있습니다. 오, 되게 깔끔합니다. 아우. 와. 예. 선생님, 전에는 씻은 김치 아니었었나요? 아, 맞아요. 맞죠? 예전에 그렇게 했는데, 국산김치 하면서부터, 네. 아, 요새 배추도 비싼 게 또 국산 배추. 원래, 여기서 제가 기존에 다녔다는 게 이제 티가 나죠. 전에는 씻은 김치를 주셨어요. 지금 이렇게. 아, 빨간 묵은지로. 다 이렇게 주셨어요. 아, 그리고 삼합이 싹 나왔는데, 야. 아, 삼합이 나왔습니다. 삼합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삭힘 정도는 적당 맛있게 좀 잘 삭은 정도의 중숙성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나 나온다고
아. 아, 야. 얘는 이제 생물로는 여기서 이제 받을 수 있는 그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언 상태로 나오는데 조금 기다렸다가 이렇게 좀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날. 너무 언 상태에서 먹으면 이거 뭐 이 맛도 저 맛도 아닌 그 상태일 수 있거든요. 다음. 아유, 자자. 쌉니다. 어, 여긴 또, 특이하게 탕이 또 지금 나오네요? 아, 진짜 시원해요. 아, 홍어도 뼈랑 해가지고 탕을 끓여내면 또 굉장히 시원하거든요. 아우. 아, 참. 가마를 먹으니까 진짜 너무 맛있다. 아. 아, 그거. 아유, 가자. 아. 아. 마늘쫑, 갈치속젓, 돼지고기. 홍어가 줄어드는 게 굉장히 또 속상하네. 나를
아, 김치를 거의 다 먹어봤는데 요새 배추가 너무 비싸니까 김치를 달라고 좀 죄송스러워가지고 그냥 여기 무침 채소 여기다 더 먹어야겠네. 아, 무침을 아껴놓고 잘했네. 아유. 아우, 싸다. 아름답다, 아름다워, 진짜. 야. 찜, 아. 이게 또, 찜이 대박이거든요, 또. 찜, 전, 튀김, 이게 막 그 열에 가했을 때 먹는 홍어는 진짜 그, 이 향이, 그리고 매운 그 느낌이, 암모니아 그 매운 느낌이 극대화가 되거든요. 야. 찜을 먹을 때마다 항상 드는 생각이에요. 폐가 청소된 느낌이에요, 진짜. 와.
여러분 진짜 홍어집 혹시나 처음 가보셔가지고 못 모르고 홍어 회 드셔보시려고 하다가 향이 안 맞고 해가지고 좀 되게 힘드셨다 하시는 분들, 쪄낸 찜은 괜찮겠지 해가지고 찜 그냥 겁 없이 입에 딱 넣으시잖아요. 진짜 태어나서 그런 경험은 처음 해보실 겁니다. 지옥문이 열릴 거예요. 아. 아. 아, 생식기하고, 코하고, 홍어 생식기, 가운데 홍어 코, 홍어 뻘떼기살, 예. 우리 뼈랑 같이 씹는 그 날개랑도 굉장히 또 다른 매력이 있는 이 볼살입니다. 순살만 딱 씹히는 느낌. 그리고 코는 뭐, 원체 또 제가 또 많이 영상에 설명을 드렸지만, 혹시나 이 영상으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이 모양은 되게 흐물흐물한 것 같은데 씹으면 굉장히 오독합니다. 예. 정말 이거 독특한, 예. 홍어 특수 부위 중에 하나. 그리고 예, 생식기. 홍어는 생식기 거시기가 두 개입니다. 예. 그래서 만만하면 홍어 거시기다 라는 그 말이 있을 정도로. 예. 아, 홍어 생식기 이거 별미입니다. 진짜 별미입니다. 아, 맛있어요. 잘라. 마이크 앞으로 준비. 자. 아, 진짜 이 홍어 코 맛이 나는 껌, 홍어 코 맛 풍선 껌 이런 거 나오면 정말 좋겠다. 아, 질겅질겅 계속 씹고 싶어요. 아, 자, 꼴대기 살. 이거는 순살 홍어 느낌. 아, 이거 삭힌 농도가 좋은데? 순살? 이것도 한 잔 땡긴다. 아, 맞아. 아, 지금 이것도 먹어야 되고 전 식기 전에 먹어야 되거든요. 전은 식으면 그 특유의 그 싼 맛이 없어져요. 저는 입에 넣자마자 처음에는 계란 살짝 그런 좀 우리가 전 입에 막 넣었을 때 그 씹히는 질감 계란 느낌 있잖아요. 그게 나면서 동태전 같은 느낌이 처음에 살짝 났다가 씹을수록 툭툭툭툭툭툭 커져요. 아모니아 향이. 와, 진짜 최고예요. 처음엔 담담하게 생선도 느끼면서 살짝씩 매워지면서 아모니아 향이 좀 나면서 코로 숨을 내뿜을 때는 아모니아 향이 막 넘어와요. 엄청나다. 아,
아유 또 한 잔. 으이. 하나에 벌써 다 비워버렸네. 아우 좋아서. 아우 식기 전에 찜도. 아이 모기 간마리가. 오야, 오코. 야, 아. 아, 이 뼈. 아, 진짜 너무 좋다. 김밥, 아까 식사 때 먹을 김밥 여기다가. 맛있다. 탄수화물 딱 부족한 마지막 탄수화물은 아, 김밥으로. 자, 지속 조세요. 아, 홍어탕. 자. 아이고 또 맛있게 너무 한번 잘 먹어봤습니다. 아. 야, 또 간만에 또 딱 먹으니까 충족도 되고 아, 진짜 너무 저를 행복하게 해주는 홍어인 것 같습니다. 아. 자 여러분들 혹시나 경기도권 수원 이쪽 근처에도 계시는 분들은 홍어 혹시 한번 경험해보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홍어가 땡기실 때 이런 집도 있다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뭐 드시러 오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사랑하는 사장님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바이바이. 끝. 아.